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니까 보통 뭐 자기네들이 1등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은 판독해 보면은 뭐 3위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차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1초 동안 인간은 얼마만큼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눈을 가졌다고 해도 움직이는 빛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속도 0.05초. 0.05? 예, 예. 과학교재에 쓰일 사진을 찍는 촬영 현장. 지금 이곳에서는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쪽도 다 살려줄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그런 조명을 거고. 이쪽에서 하나 해주면. 0.05초 간격?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간격 동안 그 장면들이 딱딱딱 찍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많으면 이제 사진 간격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요. 물체 사이의 간격이요. 그다음에 이제 빨리 천천히 움직이면 간격이 이제 좁아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속력이 한 번에 그림에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사진은 과학적인 현상과 실험을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실만을 찍어야 하죠. 일로. 찰나의 순간은 카메라가 어떻게 포착하게 될까요? 나오고 있죠. 이 센서를 걸어서 사이를 통과시키면 작동을 하는 기기입니다. 공이 적외선 사이를 통과하면 조명과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주로 뭐 이렇게 속도가 빠른 속도로 이제 작업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그것을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게 되죠. 이번에는 전구가 깨지는 순간을 포착해야 하죠. 촬영을 고속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운드 센서를 써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소리에 반응하는 센서를 달고 장난감 총알이 전구에 부딪히는 소리에 음성 센서가 반응하면 그와 연결된 조명과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빠른 순간을 동영상으로 담는다면 어떨까요? 총알은 보통 1초에 700m를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총알의 움직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느린 화면으로 봐도 총알은 볼 수 없습니다. 고속 카메라로 찍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총알이 보이나요? 일초에 30프레임 이상 촬영하는 걸 보통 통상 고속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반 고속 카메라는 뭐 적게는 1000장, 그다음에 10000장, 20000장, 뭐 100000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1초에 100000장까지 촬영할 수 있는 고속 카메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잠자리를 찍었습니다. 일반 속도와 고속으로 찍은 화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초를 몇백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찍으면 잠자리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초라는 시간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인지하기 힘든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의 분해 능력. 이것이 바로 고속 카메라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발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눈은 세상을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본다라는 건 인식하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 눈에서 또 간 신호가 뇌로 전달해가지고 뇌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이 처리를 해서 비로소 소위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본다는 행위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는 인간의 노력은 도구가 아닌 인간에게로 향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주는 훌륭한 과학 장비가 있어도 결국 인간이 보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지금 이 연구팀은 망막손상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인공시각장치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인간을 임상실험하기엔 이릅니다. 광수용 세포는 빛을 우리 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경 전기작으로 바꾸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전기신호로만 바꿀 수 있다면은 그 전기신호를 우리 생체에다 바로 전달을 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분들도 앞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시각장치에서 중요한 것은 신경세포에 전기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전극입니다. 인체에 해가 없고 안정적이어야 하죠. 어두운 곳에서 토끼에게 이식된 전극에 전기 자극을 줍니다. 이때 토끼가 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건 틀림없지만 토끼가 무엇을 보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 자극을 주면은 뇌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통해서 뇌에서 가령 이 전기 신호를 뽑아낸다든지